예고 진학하는 친구들이 많죠. 예, 근데 입시 전형이 어떻게 되나요, 예고는? 네, 일단 가족끼리 예고를 들어가는 상황으로 대화를 좀 많이 나눠보신 것 같은데요.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하시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 가끔 학생 중에서 그런 학생이 있어요. 원서 쓰기 직전에 가족들한테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폭탄선언을 해요. 예고 갈래요?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 지금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건 아주 좋고요. 그 예고 전형에 대해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민우는 서울 쪽에 있는 예고를 희망하고 있는데요. 서울에 6개의 예고가 있는데 실기고사가 60%가 들어갑니다. 예, 그리고 교과 성적이 32%, 그다음에 출결 봉사 점수가 들어갑니다. 예고를 준비하는 학생을 그동안 꽤 많이 만나봤는데요.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실기만 해요. 그런데 지금 전형에도 있지만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사실 예고를 희망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대비해야 되는 힘든 공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학교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. 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실기 공부는 얼마나 하고 교과 공부는 어떻게 하고 또 이 학교를 졸업한 선배님은 대학을 갔는지 아니면 바로 취업을 했는지도 알아보고 가능하다면 거기 선생님께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는 이런 실질적인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예고를 치는 학생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붙으면 좋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떨어졌을 때 그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 민우는 초등학교, 중학교는 그동안 배정을 받았지만 이 예술고냐 아니냐는 내 인생 최초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